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같이 읽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쭉 따라가서 묵상하지 않는다면 묵상이나 설교 본문으로 택할 이유가 일생에 없는 본문이 네, 가방 안에 그 본문인데 원린 목상 본문입니다. 예. 예,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된 내용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열왕기 안에서의 예,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남왕국과 북왕국의 예, 길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일 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 비교하려는 열왕기 그 기자의 관점만이 아니고 둘 다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레일을 이루고 있던 두 왕국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만나고 같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합의 가문과 남왕국 유다가 사돈을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비슷비슷해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차별성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빛과 소금이 되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통 속이 되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세상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과 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세상과 따로 놀지 않게 되었다고 말해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말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차별성이 없어진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리고 대표자인 왕들을 보니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과 재판관과 제사장과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구약성경의 대표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적인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산홍공상을 얘기하듯이 당시에는 그 계층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수호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수호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에 이렇게 시험을 해보듯이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한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21세기 초중반에 디아스포라 한국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험해보기 위해서는 한마음교인들을 검증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표방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표방하고 또 선교와 교회의 섬김과 다음 세대를 표방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검증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교역자, 직분자, 순장과 리더들, 또 크리스찬 기업인들, 그들을 또 그 청년들 검증해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볼 것 없어요. 대표자들이 평균치 혹은 평균 이하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대표자들을 검증해 보면 그들의 신앙 고백, 또 그들의 가치관,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되는지를 살펴본다면 그 시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로 검증해 봅니다. 선지자들을 거기다가 또 같이 검증해 봅니다. 그랬더니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야기가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졌고요. 차별이 없어졌고, 또 그들과 분리됨이 없어졌고, 빛과 소금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섞여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쿠데타에 쿠데타에, 그리고 쿠데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니요, 그냥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륙과 참혹한 정변, 그리고 전복혁명, 마치 아프리카 현대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 금광, 석유, 가스, 이해관계를 앞두고 부족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실들이 서로 결탁하면서 끊임없는 내전과 또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부패, 부패, 무능. 아프리카 현대사입니다. 아프리카의 비극은 자원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못 살기 때문에, 전부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금광, 다이아몬드, 그리고 우라늄, 석유, 모든 자원들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거칠 새가 없고, 그래서 그들은 정변과 내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부는 무능하고 사람들은 잘못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교육열이 없느냐? 교육열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케냐에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가서 이렇게 섬겼는데, 거기는 사립학교이고 돈이 없으니까 시설이 안 좋았고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거기도 시골인데도 건너편에 공립학교가 있고, 공립학교는 아이들이 다 컴퓨터를 놓고 앉아있다고 그렇게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조와 그 다음에 교육적인 지원들은 세계에서 많이 옵니다. 200년 동안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시골을 다녀보면 녹슨 양철판에 교회 이름이 써있는 게 도처도처 몇 미터마다 가면서 있습니다. 서구의 교회가 다 들어왔다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네. 말씀이 가서 안착하고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순장 공부 시간에도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서 안착할 수 있는가, 그게 결국은 핵심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사람들의 그 반역하고 부패한 마음속에 안착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DNA를 대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표자가 될 때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 겁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이야기, 부패와 무능과 그리고 전쟁의 현대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반역,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를 주석하는 어떤 성경 주석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상투적이지 않냐고, 너무 인과응보이지 않냐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너무나 뻔한 도식이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울분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뭐를 기대합니까? 아픈 사람과 낫는 것,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더 아름다운 뭐 새로운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아팠느냐고요? 왜 아팠느냐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지만 치과에 가면 왜 이가 고장이 나느냐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지 뭐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가 튼튼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조숙한 아이들은 이빨로 소주병을 땁니다. 맥주병도 따고요, 이빨로. 어우, 우리는 그렇게 치아가 튼튼하지 못해서 그런 거 보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치아를 약하게 주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충치도 있었고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인간의 치아가 굉장히 강하다고요. 설탕이 약하게 만드는 거지. 예, 사람이 죽고 나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치아라고요. 썩지도 않고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아는 굉장히 누구라도 강한 거죠. 네. 이빨로, 생이빨로 사이다병을 따야 강한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질병들은 그렇게 오는 거죠. 이분은 정말 모범적으로 인큐베이터 안에 사람처럼 관리를 잘하고 사는데, 아하, DNA가 안 좋군요. 당신은 하늘이 내린 운명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는 아직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의사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신 그렇게 얘기했는데 스탠트 끼워주고 담배 피지 말라고 했더니 또 피웠네요. 전에 독일 어디서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스탠트를 6번을 가서 끼우고 그리고 또 담배를 피우다가 장렬하게 가신 분. 그 자유가 있고 그게 삶이니 뭐 본인이 선택이죠. 그건 어떨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병과 죽음을 심판이라고 꼭 말하셔. 현대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내가 향유하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 그렇게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런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갈래. 세상이 다 그런 걸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에돔도 그렇게 살다 가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갈래. 그렇습니다. 박수.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투적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 서 있는 복음을 표방하는 목사에게도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디글랏 블레셋에게도 또 베가에게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를 보고 성경을 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짓기를 기다렸다가 심판 주기를 기뻐하셨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몇천 년 전 얘기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깎아내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몇 번 했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그 감격이 너무나 컸고 또 그 은혜가 너무나 저에게 과분해서 너무나 과분해서 늘 모자라고 서푼짜리라고 생각했던 열등감 많고 자존감 낮은 제 인생이 갑자기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금 부르셔도 내 인생의 이름에 여한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드린 저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살을 돌렸던 열등감이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듯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같이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못난 처신을 하면 우리 부모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내가 예수 믿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을 같이 끌어내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로. 종종 우리가 그래도 마음이 낮아지고 어두워지고 열등감이 생길 때 그때는 우리가 어김없이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주님 이름을 높이지 못해서 제가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그런 생각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주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멀어진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낮춰서 하나님을 아수르 왕마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무슨 오미크론 세계를 멸망시키는 새로운 바이러스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코비드19의 변종에 불과할 것 같은데 한국 뉴스는 세계가 전복된 것 같이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온 세계 오미크론으로 어떻게 되다 뭐 그런 제목들이 이 포탈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떠요. 제가 안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목사 사모가 거짓말을 해서 대한민국이 온통 오미크론으로 번졌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 보려고 그럽니다. 때를 잘 만났다고 떠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뉴스를 보면 마스크도 안 끼고 여기저기서 모임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 같아요. 속죄양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위축되고 내 탓이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될 텐데 라고 세상 앞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에 마지막 대목들 같습니다.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빛을 발하십시오.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 깎아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휘장 아래다가 감추어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에게 맞지 우리는 원수에게 맞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의 붓끝에서 놀아날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예수 믿고 살다가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위축된 채로 그리고 심판인지 자초한 멸망인지 모를 그러한 인생으로 마감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계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의 소망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맺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긍휼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심이었습니다. 정정당당함이었고 명명백백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였고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자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의 횡포를 저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왕을 세워놓고 멸망해라 멸망해라 한쪽에다가 쏘시개를 놓고 부채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벌이라고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뻔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마전과 같은 그 죄의 모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셨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가슴이 시리고 눈이 시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보배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보배와 같은 샘물에서 목을 축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귀족처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멋지게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들과 타협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높은 도덕성과 복음의 고결함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났느냐고요? 잘났죠. 예수 믿고 잘났습니다. 세상적인 경쟁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그 보배를 알았는데 잘나지 못하면 누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갈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못 보던 것들을 막 해놓죠. 그걸 보고 혀를 차거나 어두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 잘해놨네. 오랜만에 왔더니 되게 뭐가 많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은 부끄러워하나요? 그럴 리가 없죠. 마당에 트리 들어오면서 어떠셨어요? 좋지 않아요? 안 좋더냐? 네, 저는 너무나 저 제자훈련하고 12시쯤 그 마당에 서서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트리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 앞에, 그래서 우리 교회 마당에 소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처음에 그 한가운데 소나무를 우리가 심었었죠. 트리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비무장지대 가면 옛날에 애기봉이라고 있죠. 애기봉 위에 거기다가 항상 트리를 크게 하고, 한국교회가 통일과 또 북한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 애기봉에 그 트리 점등식이 있었어요. 아마 철책선 근무하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알 건데,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이제 성탄절이 되면 그 애기봉에 점등을 하고 트리를 큰 나무에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다가 소나무에다가 트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나무가 돌아가셨어요. 소나무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뽑았고, 제가 소나무에 대한 집착을 한 번만 더 심자 그래서 한 번 더 심었잖아요. 우리 마집사님이랑 성관위에서 물을 열심히 주고 이번에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이 아니죠. 안 돌아가셨고 이번에 드리를 했는데, 전에는 교역자들이 가가지고 사다리 놓고 이렇게 줄 갖다 달았더니 아무래도 좀 보기가 그저 그랬어요. 삼성 앞에 지나가면서 그 자동차 대리점이 있고 그 옆에 트리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쁘게 마치 올리브 나무가, 이태리 토스카나의 올리브 나무가 석양 노을을 받을 때 그 작은 가지가 빛을 받을 때 이렇게 반짝이는 밝은 가지 그늘이 그 석양과 함께 파스텔 색깔의 벽돌집과 함께 그 구릉진 언덕에 멋지게 빛나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저와 같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삼성 앞에 지나가면서
그 트리를 보니까 아름다웠어요. 물론 돈을 드리는 거겠죠. 그게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비판적인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 닮아가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백화점 가서는 감탄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소박하게 그냥 넘어가는, 예. 가난한 사람과 이웃 생각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주님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일, 영광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 이는 분명히 좋은 생각이죠. 생각 같으면 모든 나무에다,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요. 모든 나무에다 걸치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겠죠.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을 지내면서 빛의 축제처럼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자기 만족에만 빠져 있다면 주님이 살짝 뭐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그네가 언제 자기 만족에 빠졌던가요? 뭐가 편안해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세상을 잊었던가요? 걱정과 근심과 자기를 낮추기에 여념이 없는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고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오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자원하는 우리 아닙니까? 성탄절 주님 앞에 마음껏 축하를 보내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즐기고 큰 축제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 오미크론이 뭐 얼마나 세상을 잠식하고 먹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따위 생명체도 아닌 바이러스에 지레 겁먹어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겁먹고 숨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백신 3차까지 맞았다고 지금 큰소리 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갈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사람들 두려워서 그래서 또다시 칼을 들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뒷골목 싸움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주석가가 얘기한 대로 이것은 현대사의 모습을 닮았다.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현대사입니다. 예, 고상한 말로 M&A라고 말하지만 약육강식의 경제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여로보암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모습을 멋있게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있느냐고. 예, 상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재창조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써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멋지고 존귀하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 될 것입니다. 성도여, 하나님 앞에 자부심과 기쁨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무대를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다리면서 성전으로 반짝반짝 모여들 겁니다. 눈까지 오니 성전이야 어찌됐든 눈 한 뭉치라도 뭉치는 추억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활기로 주의 교회가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그 낭만과 그 멋과 아름다움과 꿈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지지차례 세계 속으로 동심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어른들의 그 음험한 죄의 모략 속으로 젊은 세대를 일찍부터 조롱하게 만들고 그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찾아주고 성탄절의 이야기를 찾아주는
우리 모교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복주시기를 여로보암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